안녕하세요. KBSN 이숙자입니다. 오늘 GS 칼텍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국내 선수들로 이뤄진 삼각현대 포스트 박소희 이소연입니다. 송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네. 박소희 선수가 부상일 때 송주 선수가 계속 그 자리를 메워줬고 어느 선수가 빠지던 간에 2단 강소희 선택, 강소희 두 명 앞에 드바! 야대는 강소희 2점 타실이 되는 GS 칼텍스! 두 번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4세트의 후반부 20점 때 나왔던 안혜진 선수의 서브 득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세트에 비슷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교체된 선수가 서브 덕질을 했지만 GS 칼텍스는 교체로 들어온 안혜진 선수의 서브 강점으로 인해서 승리를 찾고 그러면서 4세트를 가져온 것이 오늘의 승리로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3차전 관전 포인트는 양 팀 모두 다 첫 번째로 체력을 뽑고 싶습니다. 오늘 도로공사가 초반에 약간 움직임이 부진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GS 칼텍스도 마찬가지일 건데 누가 더 회복을 빠르게 하느냐?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코멘터리였습니다.